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루팡입니다. 금일 4월 12일 프리스타일 2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평소와 다르게 프리스타일 2 유저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업데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슬로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업데이트 예고와는 달리 프리스타일 1과 통합하여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떡밥사 슬로건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업데이트 내용에 무관심했던 푸투 유저들도 이번만큼은 기대하고 기다렸던 업데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유 게시판에서도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추측하는 글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서버 통합이 될 것이다, 혹은 서비스 종료 날짜일 것이다, 신규 아이템이 나올 것이다 등등 여러가지 유저들의 추측이 이어가는 시점에서 결국 금일 패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밸런스 및 신규 컨텐츠를 기대했던 유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 프리스타일 업데이트 주 내용은 바로 프리스타일 1 그리고 2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신규 캐릭터 발매 소식이었으며, 신규 캐릭터 주인공은 바로 한국 트롯 가수 홍진영 씨로 밝혀졌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궁금증을 자아내던 이번 업데이트 내용들이 기존에 이루어졌던 업데이트 내용과 별 차이점이 없는 보편적인 업데이트 내용이었으며, 색다른 컨텐츠를 바랬던 유저들에게는 과도한 광고성이 녹아난 사건으로 종결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유저들을 아쉽게 만들었던 점은 바로 신규 캐릭터 발매일인데요. 아쉽게도 푸투의 홍진영 캐릭터는 이번 업데이트에 제외되었습니다. 프리스타일 2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금일 발매된 프리스타일 1 홍진영 캐릭터와는 달리 프리스타일 2에서는 약 2주 뒤인 26일날이 되어서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시 발매를 예상했던 기대와는 달리 약간 늦춰진 발매 때문이었을까요? 저를 포함하여 많은 유저분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비추셨는데요. 어째서 프리스타일 1과 동시 발매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제작사에서 업데이트 작업 순위를 프리스타일 1부터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시를 들자면 프리스타일 1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진영 씨의 소개 영상을 확인해보면 영상 내에 홍진영 씨가 더빙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파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프리스타일 2에서는 더빙 작업 영상이 제외된 소개 멘트만 나오는 형식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프리스타일 1 홈페이지에서는 녹음된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도 있는 반면에 프리스타일 2에서는 홍보 영상 이외에는 다른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빙 부분만 봐도 일단 프리스타일 1이 먼저 적용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어 작업 순서를 1부터 잡아놓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니면 동시 발매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발매일이 늦춰진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곧 만나볼 프리스타일 2 홍진영 캐릭터를 기대해보면서 금일 적용된 프리스타일 1에 신규 캐릭터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프리스타일 2 홍진영 캐릭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금일 적용된 업데이트 내용을 간략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 1에서 구현된 홍진영 캐릭터는 2에서 발매된 애쉬비와 비슷하게 다양한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포워드, 스윙맨, 센터, 가드 등 1에서 구현된 포지션을 모두 선택할 수 있었으며 신장 역시 부분 수정이 가능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포지션 부분에서도 애쉬비와 비슷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2에 나올 홍진영 캐릭터 역시 올라운더 형태의 캐릭터로 나올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며, 추가 능력치 부분에서도 기존 스페셜 캐릭터와 동일하게 기본 캐릭터보다 많은 추가 스탯 수치를 부과해주는 방식으로 구현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에서만큼은 홍진영씨의 실제 키인 166cm를 근거로 하여 가드 계열로만 출시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가수 섭외비 및 캐릭터 개발비 등등을 근거로 했을 때 가드라는 포지션으로만 생성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시 매출 방면에서 저조할 게 뻔하여 단독 포지션에 대한 출시는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화보 의상과 동일하게 기본 의상이 일치하다는 점과 고유 모션 동작이 있다는 점이 있겠네요. 계속해서 4월 12일 프리스타일 2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부분으로 신규 이벤트가 적용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코인샵 이벤트입니다. 말만 코인샵 이벤트지 예전에 진행하였던 출첵 이벤트와 동일합니다. 다만 출첵이 아닌 코인을 축적하여 해당 액수에 맞춰 아이템을 산다는 방식과 보상 아이템이 약간 다르게 나왔네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코인 1200포인트를 모았을 경우 카드 이동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최대 60개 기준으로 봤을 때 2주간의 이벤트 기간 동안 꾸준히 모아야 카드 이동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즉 카드 이동 아이템은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 하나만 얻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페셜 의상 뽑기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포인트를 이용하여 캐시 및 마일리지 아이템을 뽑기 형식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챠볼 시스템의 하이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템은 총 20개이며 투자한 포인트는 누적으로 환산하여 순위에 맞게 추가적으로 보상템을 준다고 합니다.
보상 아이템으로는 1위부터 10위 순으로 천사의 날개, 황금빛 코어, 셔플카드, 포일 변경권, 전설 위시 카드를 지급한다고 하니 포인트가 넉넉하신 분은 순위권에 도전하여 필요한 보상 아이템을 구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이벤트는 상자 육성 이벤트입니다. 역시 보상 아이템 지급 방식의 이벤트이며 접속 시간 및 플레이 시간에 축적되는 이벤트 아이템인 열쇠를 모아서 승급된 상자를 열어보는 시스템인데요. 최종 보상급인 희귀 상자와 스페셜 상자에서는 의상 2벌과 마일리지 쿠폰, 골가차, 셔플, 포일카드 등 알뜰한 구성품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출석 이벤트가 남았는데요. 일주일 기간으로 꾸준히 출석을 할 경우 1차마다 아이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6위차와 7위차엔 카드 업그레이드에 유용한 포일과 셔플 아이템을 지급하니 잊지 마시고 꾸준히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2일 프리스타일 2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신규 캐릭터 이외에 딱히 엄청난 업데이트 내용이 없어 리뷰 내내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다음엔 좀 더 알차고 기발한 프리스타일 2 업데이트를 기대하면서 LPG 매거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